어제 충청과 경북 북부에 폭우가 내린 데 이어 오늘은 경북 남부와 전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대구 등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.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재훈 기자. 네, 현재 전북과 경북 남부, 경남 북부에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. 이 경북 고령과 대구에서는 시간당 50mm의 물벼락이 떨어졌고 전북 장수와 임실 등에서도 이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. 인근 지역인 전남과 경남 남부에는 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정도로 비구름 폭이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대구와 경주 등 경북 남부와 경남 거창, 합천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이 전북 곳곳에도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 밤 사이에만 포항에 140mm, 대구 132mm, 영천 11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. 내일까지 정체전선이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세찬 비를 더 뿌리겠는데요. 이 경기 남부와 강원,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, 이 서울과 인천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특히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장마구름이 더욱 활성화하면서 내륙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물벼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. 이 기상청은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소강에 들겠지만 주후반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당분간 비가 이어지는 만큼 이 산사태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